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내년 2023년도 개묘년에는 어떠한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돈복, 재물복이 좋은가?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재물운이 좋은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큰 성공들을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일간의 어떤 일간이냐?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 쪽으로 선방하느냐, 그러려면 일간 식가를 봐야겠죠.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중에서 내년 개묘년에 2020 3도 개면인에 누가 선방하느냐? 어떤 면에서 재물문에서 이 부분에서 누가 선방하느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파악하기 전에 개묘년 23도 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얘는 개는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자, 천간에서, 하늘천자, 천간에서 이 개수는 비가 내린다는 거겠죠. 수의 상 이야기입니다. 수인데, 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차갑다. 이걸 이야기죠. 차갑다. 냉하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차갑다, 냉하다는 것은 이 개수가 어떤 걸 싫어하냐면 자기가 차갑고 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주에서 금과 수, 사주팔자에 냉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사주 원국에 냉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 냉한 것이 많이 있다면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개수는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차갑고 냉한데 그 사람이 다시 또 금과 수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자기 역량이라면 자기가 비를 내서 만물을 키워줘야 하는데 자기도 차갑고 여기도 차가우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값어치가 없으니까 자기 헛수고를 하기 때문에 냉한 것을 싫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사주에서 개묘년에는 사주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화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문제예요. 화의 기운 자체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 값어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이걸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는 차갑고 냉한 거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보자. 얘 개, 묘, 묘. 그 묘는 어떻냐? 얘는 오행상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인데 어떻냐? 얘를 묘를 습목이라 그럽니다. 습하다 이걸 이야기죠. 차갑고 습하다. 하늘은 차갑고 지지 땅은 습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통틀어서 이 개묘년은 뭘 원하느냐? 누구를 만든 사주팔자의 화기 자체가 유무, 있냐, 없냐. 사주팔자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를 봤을 때, 화기운 자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값어치가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죠. 없다면, 사주팔자의 금과 수가 많고 화기가 없다면 더욱더 습한 것이 들어오니까. 습한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더욱더 냉해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 건강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지. 왜? 습하고 냉하면 질병 덩어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냐? 이동, 변동, 아픔이라는 거죠. 면역력이 있으니까 습한 것이 돌아도 견뎌내겠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몸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화기가 없는 사람의 내년 개면에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젊은 사람이라면 진로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몸부림을 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면에는 음의 기운 자체 지지도, 천간도 음이요 지지도, 지지도 음이다 이 말이에요. 음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의 기운 자체가 음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먼저 탁 봤을 때 내 사주나 주변에 화기가 있냐 없냐, 화기가 없다면 벌써 이 개면이 들을 때 어떤 현상을 갖고 오는가를 벌써 여러분들이 참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면에는 개묘가 들어올 때는 화기의 유무를 봐줘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자기가 냉하니까 사주에 냉기가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 사주팔자에서 화의 기운 자체가 화, 얘를 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 병화가 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다. 이 병화와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 만약 용신으로 쓰게 된다면 용신으로 천간에서 용신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개수가 들어오면 이 용신을 제거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비가 태양빛을 가리니 어두워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 일간에서 얘가 무엇이냐, 식상이냐, 재물이냐 이런 걸 따져보겠죠. 이때 따져야겠죠. 이제 일간을, 육친을. 어쨌든 얘가 들어오면 용신을 까니까 아, 그럴 때는 내년 1년은 추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니면 멈추자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얘가 용신이다 할 때 정계 상축을 때리니까 이 개수가 수가 화 일어나고자 하는 불을 끄게 되니까 좋지가 않다. 그래서 화에 용신을 쓰게 있는 사람들 같으면, 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일단 내년은 멈춰라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대로 멈추고 관망하자, 혹은 더 1년만 더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화의 유무를 잡는다. 그런데 이 개면연에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만약에 많다, 반대로 화기가 많이 있거나 화가 많다 했을 때, 화가 많을 때는, 사주팔자에 화가 많을 때는 이 개수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림과 동시에, 비가 내림과 동시에 증발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다 수증이라 그럽니다. 증발한다는 거죠. 화가 많으니 수가 증발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건강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픔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토가 많아도 수 자체가 수색 흙에 의해서, 흙이 많으니까 물을 다 흡수하니까 없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경우도 화와 토가 많은 것은 개수가 돌아서 좋긴 좋은데 나중에 결과론 쪽에서는 뭐냐, 아픔이 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만 잘 참고하라. 만약에 목이 많다, 사주팔자에서 목이 많은 경우는 수가 내려서 목이 한 개 먹고 다섯 개한테 공급을 해줘야 하니, 얘가 목이 많은데 목 공급을 해주니 지는 희생을 하겠죠.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뭐냐, 변경이라 그런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이야기. 변경 변화가 일어난다. 왜? 몸부림치고 틀어지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목에 많은 경우도 이런 부분만 좀 가려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면연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서 내년에 어떤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갑을 병정 목에 경신이 있습니다. 얘한테는 갑목 오행상 목에게는 이 개수는 사주 대운에서는 지지가, 대운에서는 지지가 중요하고 세운에서는 천간이 중요합니다. 천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세운에서는. 자, 갑을, 일간이 갑을 갖고 있다면 수는 인성에 해당이 되겠죠. 인성. 인성이 되겠죠. 화에는 관성을 이야기했죠. 정관, 평관, 관성을 이야기하죠. 토는 재성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금은 식상을 이야기하겠죠. 얘는 비겁을 이야기해 주겠죠. 일간에서 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인성이 돼. 인성은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얘라는 뒤에 재물. 재물이 어떤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무토가 재성이니까 얘가 일단 뭐냐 무토와 기토는 수가 재성이니까 재물을 합하고 끼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뭐라 하냐 간접적이라 그럽니다. 간접적. 간접적으로 영향, 아니 직접적이다 이겁니다. 직접적. 직접적이다 그럽니다. 직접적. 직접 자기가 예를 들면 맞장을 뜨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물과 관련된 것이 뭐냐? 갑과 을을 이야기합니다. 갑과 을. 얘는 간접적이라 그럽니다. 간접적으로 개수하고 재물과 연관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무토는, 무와 기토는 직접 재성과 재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헤딩하고 자기 손수 치고 나가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거야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업으로 말하면 직접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무토 기토는 내년 개면 연에는 자기가 직접 돈을 번다 이 말은 이런 부분은 취업 문제가 내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죠. 왜?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기운이니까 직접. 그런데 얘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온 것을 그 생선 잡아온 것을 갑을은 자기가 요리해서 토, 문서, 문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사업장을 가지고 여기서 얘보다는 훨씬 더 뻥튀기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을 더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물과 관련이 있는 2023년도 계면연에는 어떤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냐? 갑을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갑을이 돈과 연관이 되고 돈을 가장 취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게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갑을이 문서를 잡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죠. 내년 갑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23년도 계면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 문서 여기에 대해서 갑을은 재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운이 있고 매도를 해도 잘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어쨌든 창업을 하든 이런 부분이 전체 일간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 얘가 무조건 문서를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이 일간 중에서 십간 중에서 재물과 가장 관련이 있다. 계면연에는 그래서 저는 갑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 또 남자다면 뭡니까? 재성이니까
재성이가 여자의 관계된 부분, 애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든지 가불이 가장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하게 선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도 개미년에는 일간 중에서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난 갑과 을, 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첫 번째는 문서에 대한 부분이 개입이 많이 있다. 문서에 대한 것을 취한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2023년도 2월 4일 즈음 입춘 이후가 아니라 2022년도 올해 10월 7일부터 양력 10월 7일부터 꿈틀꿈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갑을이 취하고자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를 사주 전체를 놓고 일반 갑과 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전체를 놓고 풀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사주는 전체를 놓고 보고 대운도 보고 세운도 놓고 봐줘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간 중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낫다. 제가 여기서 설명은 간단하게 하지만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3단계, 4단계까지 내다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개면에는 갑을은 괜찮다. 물질적으로 괜찮다. 그 중에는 특별격이라 특별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좋다. 그런데 왜 무토가 무와 기토가 왜 얘네가 갑을에게 한 수 밀리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겠죠. 얘가 왜 얘한테 한 수 밀리냐. 얘는 직접 돈과 관련이 있고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갑 무토와 기토는 사주 팔자에서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거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 4월달 양력 4월달 그 다음에 신월 양력 8월달 6월 양력 9월달 그 다음에 자월 양력 11월달 그 다음에 축월 양력 12월달 무토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12월달 1월달 양력 1월달 12월달 9월달 8월달 4월달에 태어난 사람 다 이게 습한 겁니다. 습한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 얘가 금과 수가 있는 사람을 불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게 돈을 벌고 소가를 하면서 벌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금과 수가 많이 있어도 사주상 사주 원국의 금과 수가 많아도 근본적으로 문서에 관계된 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갑을이 얘보다 한 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 물질, 재물과 가장 관련이 있고 문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일간을 뽑으라면 갑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